진하기의 개념. 농도는 용액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물에 소금을 각각 한 숟가락과 두 숟가락씩 넣었을 땐 소금 두 숟가락을 넣은 물의 농도가 더 진하게 되는 거죠. 감투과성 막이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이 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 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투압 실험에서 두 페트병 사이의 빨대가 반투과성 막 역할을 했는데 이 빨대를 통해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액체가 이동했던 거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 쭈글쭈글한 게 어떻게 삼투압 현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실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자면 물감물이 있었잖아요. 물감물은 우리가 물놀이 할 때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소금물은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물감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을 했죠? 네. 네, 마찬가지로 물이 우리 몸 속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와서 우리 손이나 발이 쪼글쪼글 거리는 거예요. 몸속의 체액이나 혈액은 물보다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손과 발이 쭈글쭈글해졌던 거였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왜 다른 몸들은 다 멀쩡한데 손가락과 발가락만 쭈글쭈글해지는 건가요? 아, 네. 그 이유는 손하고 발에 피지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몸에 비해서 손하고 발에 피지층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과 발이 더 쭈글쭈글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밖에도 삼투압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라면 국물이 면 속으로 스며들어 퉁퉁 불어버리는 것도 삼투압 현상 때문이라고 해요. 꾸러기 친구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일반 물놀이 할 때랑 다르게 쭈글쭈글하지 않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네? 바닷가에서 놀면 손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면은 바닷물에 담갔을 때랑 일반 물에 담갔을 때 정말로 손에 쭈글쭈글해지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바닷물에서는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않을까요? 네, 이쪽 수조에 담긴 건 바닷물이고요. 이쪽 수조는 일반 물이에요. 두 손이 어떻게 쭈글쭈글해지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 대원의 왼손은 수돗물에, 오른손은 바닷물에 담가놓고 시간이 지난 뒤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와, 얘 일반 물처럼 하고 있어. 맞아, 맞아. 우와, 진짜 쭈글쭈글해졌다. 진짜 신기하다. 수돗물에 담가두었던 왼손은 쭈글쭈글해진 반면 바닷물에 담가두었던 오른손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선생님, 그런데요. 왜 이렇게 일반 물에서만 손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네, 일반 물에서는 일반 물과 우리 몸속의 농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몸속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쭈글쭈글거리는 거고요. 바닷물은 반대로 바닷물의 농도가 훨씬 더 우리 몸보다 높지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게 빠져나가는 거죠, 바닷물로.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쭈글쭈글하게 되는 거예요. 염분이 많은 바닷물은 우리 몸보다 농도가 훨씬 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놀이 후에는 몸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생활 속에 있는 삼투압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꾸러기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과학 원리를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 물속에 오래 있다 나왔을 때 손발이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삼투압 현상으로 농도가 낮은 물이 농도가 높은 몸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